가독하. 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린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리틀 나이트 메어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이 굉장히 기대작품이었죠. 그래서 한번 오늘 나온 날 바로 즉시 평김의 왕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소리가 조금 쳤으면 좋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키워드릴게요. 조금? 됐습니다. 아주 조금 달아주셨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론니 로바님 어서오세요. 이게 한글 패치시다가 한글... 아니 나 말 못하니? 아 밤을 새가지고 미안합니다. 한글 패치입니다. 아 25살 모슬분 괜찮죠. 마법사지. 저 이제 이게 굉장히 캐릭터가 귀염귀염한 그런 캐릭터로. 아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잘 보고 있다니요. 나 남자랑 로맨스 영화 볼 바에는 진짜 그냥 게이했다 진짜. 천석희님 어서오세요. 사키아님 어서있군요. 뭐야 저 엄마는? 아주머니는? 어어 엄마? 와우 이거 좀 시야가 신기한데? 오 어, 야, 마우스 안 써도 되나봐. 마우스 쓰는 게임 아닌가봐. 그리고 잠시만요. 세팅 들어가서 자막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없나봐요. 없는 거 보니까 한글 패치를 굳이 했어야 되나 싶을 정도인 게임이네요. 일단 마우스가 안 보이게 조심해주시고. 아, 이게 3G처럼 이렇게도, 와우! 아, 여기 막혀있어. 아, 이쪽으로.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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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않아. 저가 오늘 밤새고 또 밤에 약속이 있어서 여러분들, 저 약간 좀 빨리빨리 깨는 느낌으로 깰게요. 플레이 타임이 6시간 정도라고 제작사가 그랬는데, 웬만하면. 야, 아, 잠시만. 이게, 역시나.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너무 어둡더라고. 이게 마우스 눌러야 되니, 이런 거? 와, 마우스도 써야 되네. 귀찮아 죽겠네. 참나. 그래서 앉는 건 뭐니? 컨트롤이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한번 4시간 안에. 가자! 이 애기가 라이트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심 파괴 게임. 공포게임, 공포게임. 실링게임 아닙니다. 내일은 뭐 하실 거예요? 내일은 이제 공략 가야지. 라오어 공략이라든가, 시스템의 공략이라든가. 뭐든 해야죠. 방금 시작했습니다. 이쿠요! 아, 이제 라이선 꺼도 돼. 카메라 시좀 좋아요, 좋아요. 귀여워요. 다시 라이저 켜고. 아니, 근데 이게 조금 불편해. 앱 한 번만 눌러도 켜지는구나. 밑으로. 슬라이딩. 어휴, 슬라이딩도 있어. 어휴. 어휴, 이쪽 아니겠고. 아마 보니까 딱 봐도 저기가 길이겠죠, 여러분들. 아니었나봐요. 예, 퍼킹. 인사이드 제작사가 만든 게임이 맞을 거예요. 에이.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 됐네요. 방금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이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넘나 마음 아픈 것. 잠시만요. 이걸 갖고 오는 거야. 이거를 젠장할. 아니 저기 왜 안 잡힐까? 어? 아, 잡는 키가 마우스로 또 따로 있구나. 아니, 이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그냥 점프해서 올라가도 이렇게 잡혀지거든요? 아, 저거 뭐야, 왜 신발이 있어, 사람. 저 편지 못 보니? 그래, 편지 볼 시간 없어. 어차피 안 맞이는 것 같고요. 후쨔! 아야. 의자를 갖고 와야 돼.
이게 WASD 시프트를 눌러야 되는데 마우스까지 있으니까 써도하는 느낌이네요. 좋았어, 다 끌고 왔지? 그리고 화이팅! 좋아요. 아, 우리 마오니 김호 형님 어서오세요. 달려라 달려라. 아, 되게 우비소녀 닮았다. 딱 봐도 여기야. 내 감각이 말해주고 있지. 제 감각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내 감각이 말해주고 있지. 감각은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난 천재야. 아, 대학생 맞습니다. 올라가고 후짝! 저 스팀 버전으로 했어요. 자, 불 켜고 갑시다. 어이, 저거 뭐야? 촉수물? 아직 포탈이 나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들 수도 있어. 일단 저기서 저걸 켜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켜면 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나봐요. 엘리베이터가 아니네요. 후짝! 좋아요. 이번에는 이걸 돌리는 거겠지? 아니구나. 올라가는 거겠지? 아휴, 인생. 너무나 힘든 것. 어휴, 뭐야. 제게. 저기요? 생각하자, 불이 나. 빨리 깨고 빨리 자야 돼. 일단 여기 올라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이, 도답새끼! 일단은 주변에 뭔가 또 있나 확인을 좀 해보고. 우린 망했습니다. 학교에서 좀 많이 알아보냐고요? 많이 알아보는 정도는 아니에요. 아, 이거 좀 스페이스바를, 잠시만. 이거 살벌해요. 지금 초반이어서 이런 거야. 스페이스바를 열심히 누르면은. 맙소사. 이 아이한테 이런 엄청난 힘이 있을 줄이야. 안녕 여러분. 아이 뭐야 이거. 더러운 곳에 왔어. 뭐야. 거머리. 아야, 오지 마세요. 다 피하기. 아, 밀어버려. 난 살았어. 짠. 좋아요. 아, 이렇게 올라가면 됐을 거 아니야, 아까도. 아이씨. 야, 애들아, 같이 가. 아, 저 촉수물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굉장히 노멀파기 때문에. 아, 이쪽으로? 아니야, 이리로 가면, 일로 가면 살 수 있어. 그래, 이쪽이야. 길은 이쪽이야. 이쪽이 맞아. 이쪽으로 가서 이걸 먼저 돌리는 거지. 역시나 이렇게 둥글게 하! 아, 릴레이치님 어서오세요. 가서 뒤로 가는 거죠. 잠시만 스탑 인생. 오케이. 점프라는 건가 보다. 준비됐다. 뭐 할게요. 빨리 깨야 돼, 나 빨리 깨고 잘 거야. 보수전이야. 아무 무가 있는데 여러분들. 올라갑시다.
거 있자. 양차. 안녕 쥐새끼야. 라따뚜이가 있네. 아이 저기야. 미안해 친구. 전기를 못 봤어 내가. 그래도 자정 조장이 있을 거라는 굳은 믿음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역시 전기가 있었구만. 이 전기를 어찌됐든 전기를 꺼야 되는 거잖아. 저기 이제 전기판이 저기까지 올라가려면 잠시만 이게 문 때문에 이쪽 뒤에 있는 게 안 보인 걸 수도 있어. 이 문을 이렇게 치워주면은 여러분들 역시나 그러면 여기서 이걸 갖고 오셔가지고 이 남자의 필수품. 남자 집은 더럽기 때문에 휴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닦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걸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완벽됐어요. 그래서 시간 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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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 잠시만 이거 무서운데? 시간 좀 너무 긴데? 설마 마사카. 어떡하지? 아 저길 가야. 내가 왠지 불안하더라. 왠지 더러운 게임이 나한테 시간 어떻게 너무 많이 주더라고. 아 하나가 더 있을까 싶었는데 진짜 있네요. 아이씨 나왔어요. 다시 한번 갑시다. 아 그니까 아 나는 희소가 있길래 희소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임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아닌가봐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두 번의 실수는 없다. 제발요 제발요. 좋아요. 아니 원래 이 시간에 방송 안 하는데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오전이나 새벽에 방송을 틀 때는요 보통 어떨 때냐면요 무슨 사우루스의 눈이야? 반지 제왕입니까? 하지만 저 자식도 사각에 있다는 점. 이 멍청한 자식. 넌 이쪽은 못 볼 것이요. 그리고 넌 지금 이제 왼쪽을 가겠지? 그럼 난 지금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아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쯧. 널 무시했어. 저는 이제 뭐 치치님 어서오세요. 신작 게임이 나올 때나 그럴 때 이제 이런 시간을 하죠. 저는 아니 정말 할 거 없을 때나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아야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아니 나 왜 밑으로 안 내려가죠? 아니 저기요. 아니 난 침대 밑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김하나님 어서와요. 아니 아무무가 나한테 막 찾아오는데? 아 여기구나. 아 세이브가 잘 돼서 다행이다. 나랑 막 친구할래? 이러면서 나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안 들어가지 있는 거야 저기서. 아저씨랑 비밀 친구 할래? 안 돼요. 전 너무 조그맣고 어리다고요. 감자같이 생긴 게. 남자는 쫄지 말고 직진. 이쪽 안 되네. 빨리 와야 돼. 빨리 가자. 빨리 가야 돼. 쟤 분명 깨어날 거야. 쟤 분명 다시 올 거야. 분명 다시 올 거야. 더 더러운 놈 분명 다시 올 거예요. 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철장을 탈 수 있군요. 내가 멍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천재네요. 머리가 좋으신데 다들 사다리라고 해서 순간 못 알아봤어. 이게 채팅이 한 10초 느리니까 내가 조금 늦게 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채팅 치시면 10초 넉넉하게 기다리시면 바로 해드릴게요. 어이 배가 아픈가 봐. 배가 고픈 건가? 아니면 뭔가가 나올 것 같은 건가? 아 근데 아까 탔는데 방금은 이제 좀 상자로 내가 인식을 해버렸어요. 그럴 수 있지 왜 그래. 어? 나 오늘 밤새 온 사람이야. 정상이 아니라고. 아 나온다. 나와버릴 거야.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엔 배고픈 것 같은데? 아 친구! 그래 그거야! 그 커다랗고 아름다운 걸 나한테 줘. 아니 던져 이걸? 음식 귀한 줄 모르는 새끼. 야 맛있죠? 좋습니다. 김강현님 어서오세요. 영 차 야, 차. 아, 패복이요. 패복은 뭐 필수죠. 김강현님 어서 와요. 가자. 에이, 설마 약탈겠어요. 앞에는 전기문이 보이고요. 여기 막 못 들어가지 아무리 조금해도. 네, 저긴 아니야. 아 민꼬딩님 어서와요. 모르겠어 아직 스토리가 정확히 안나왔다. 이렇게 하고 아 배에서 탈출하는 게임이래요. 아 여기 배인가봐. 뭔가 흔들리긴 하더라. 옆으로 호이짠 올라갑시다. 예 생 맞습니다 가은님. 제발요 나 이런거 무서워요. 반대 떨어졌는데 못가면 어떡해요. 저 너무 먼거 같아요. 여기까지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호이짠 나이스. 괴물 있어요 여기. 아저씨 되게 막 시칼 부엌 아저씨 같은 괴물 있는데 데모에서 굉장히 스릴이 넘치더라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디야? 오 웬 오 웬 맨 안 되네요. 그러면 이것부터. 야. 성가은님 오랜만이에요. 아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미안해 친구. 미안해 친구 내가 널 너무 막대하는 것 같아. 아니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 됐다. 아니 잠시만 얘를 끝까지 일로 간 다음에 내 쪽까지 오게 만들고. 아까 안 당겨줬는데 갑자기 당겨지네. 여기까지 보내고 달리는 거야! 이쿠죠! 미리 올라가 놓자. 절로 뜰게 분명하니까. 좋아요. 그놈의 전기. 이야, 길은 내가 개척하려고 했지만 개척이 안 되네요. 여긴 되는구만. 야, 차. 아, 고맙습니다. 시열님. 요게를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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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야, 아야, 아야. 틈 사이로. 이걸 딱 밀어주면은. 전 갑니다! 에와이브이님 어서와요. 이게 길이었어. 난 맞게 한걸. 잠시만요. 설마요. 여기 아까 나 처음 했던 장면 아니지? 설마요. 에이 설마요. 에이 설마요. 저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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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데? 아 이게 뭐야!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저기요 저기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게 포탈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포탈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게임을 깨나가는 거. 그래서 다른 루트로. 야 낙사 한번 했다고 여러분들 정신 못 차렸다는 소리까지 들어야 합니까? 제발요, 제발요. 아 살았다, 살았다. 아이, 아닌데 여기 처음 본 곳인데 여러분들? 아니네, 아니네. 미안합니다 제작사님 욕해가지고 속마음으로 욕해서 미안합니다. 여기 처음 본 곳이에요. 처음 본.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이거 빨리 안 하면 죽는다. 빨리 안 하면 죽는다. 빨리 안 하면 죽는다. 내 감히 말해주고 있어. 역시나. 역시 갓겜이군요. 어 좋은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잘 만들었어요. 아까 그게 길이 맞나봐. 장경님 어서요. 내가 말했잖아 본능적으로 알았다니까 여러분.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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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누구니? 아, 인사이드 회사 맞을 거예요. 제발요. 저 안에 문 있는 것 같았는데 착각인가? 어, 맞는데? 망함. 한 층이 더 있어 우리한테. 아니 여러분들, 우리한테는 높은 층이 점점 있어요. 위를 먼저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위로 왔습니다. 인센이요? 인센 이제 깨야죠. 어, 인센, 아니 오늘까지 아울라스 보여주면 여러분들 화낼 것 같아서 인센은 주말에 깨드릴게요 여러분들. 일요일에 이쪽이야 여러분들. 맞습니까? 나의 본능이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아 지금 아직 초반이어서 그래. 공포게임입니다. 아이 넘나 높은 것. 아 얘 죽으려고 하는데? 야 너무 많이 굴렸다. 그래도 이 친구가 확실히 하나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아웃라스트 2 주인공보다 체력이 좋습니다. 아 뭐 그거 노데스 타임어택은 인세인에서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최고 난이도에서. 야차! 빨리 올라가야 돼. 내 본능이 말해주고 있어. 일단 저는 하나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식은 낙사를 안 해요. 아마도요. 열쇠? 깨뜨! 아, 왜 던져, 왜 던져.
소주 한 병? 안 돼. 넌 너무 아직 어리다고. 가자, 열쇠 먹었어. 아씨, 넘나 연약한 것. 열쇠야! 헤헷. 저기요? 이 열쇠로 여기 밀고서 여착! 하하! 이 마음을 언록! 좋습니다. 돌려주시고요. 이것도 갖고 가야 돼? 아니래, 아니래. 아니 뭐, 왜 버려 버려 그건 버려. 좋아. 헷 원숭이다. 헷 친구가 생겼어요. 친구를 던졌어요. 인성이 쓰레기군요. 겁나 높은 것. 제발요. 올라가게 해주세요. 아 잠시만요, 저기도 버튼이 있네요. 이제 봤는데 친구를 데려와 합니다. My best friend. 확실합니까? 아 됐다. 아 이게 엘리베이터였구나. 저는 저 빛나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내가 밤을 샜기 때문에 굉장히 시야가 좁고 눈이 아프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많은 도움을 줘야 돼요. 내가 놓친 장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오늘 저와 같이 합동 게임입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는 빨리 깨고 잘 생각밖에 없어요. 아 에휴 기침. 아, 이 친구 많이 아픈가봐요. 어떡하냐. 이 게임은 공포가 어느정도인가요? 그렇게 무섭진 않을 정도고요. 진짜 공포를 좀 못하시는 분들도 딱 재밌게 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일단 아직까지 괴물이 안 나왔는데 일단 그 적이 나오면 스릴감이 더 넘치겠죠? 아니야, 친구를 데려가는 건 아닐 거예요. 원래 게임상 지금 친구를 데려가는 게 있을 리가 없어요. 아, 또 배고파. 죽으려고 해. I'm hungry. 설마 저 앞에 죽은지를 먹는 건 아니겠지? 야, 저 고기를 먹는 거야. 야, 저거 쥐덫 아니냐, 설마? 내가 보기에 이거 각이다. 여기 이거 먹다 이제 갇히는 거야, 여기에. 이건 알고 보니 쥐덫이셨던 거지,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마음 아프군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이 설치한 요러면서 게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갇혔어. 야, 저도 너무 배고파서 텍스 초코 좀 그냥 몇 개 주워 먹을게요. 가뚝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우엄! 아우엄! 엄! 왓! 누가!
너무 오빠. 친구 일로 와볼래?